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레이더조에서 커피랑 같이 먹으면 좋은 쿠키를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마실 커피는 트레이더조에서 사온 오톰 메이플 커피예요. 이게 메이플 향이 있는 커피인데 좀 단풍 커피. 네, 다른 데서 보기 힘든 향이에요. 근데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커피를 내려서 쿠키랑 같이 먹어볼게요. 아, 커피향 장난 아니다, 이거. 커피향 진짜 좋아. 이건 시나몬 번 쿠키인데요. 계피향이 아주 진해서 시나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할 그런 쿠키예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쿠키예요. 두 번째로 저희가 먹어본 쿠키는 소프트 베이크드 피넛버터 초콜릿 칩 쿠키인데 이거는 땅콩하고 초코칩이 같이 들어있어서 이두 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부드럽게 구워서 그것도 매력이 있었어요, 저는. 얘는 버터 아몬드 띤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버터가 들어가서 되게 좀 리치한 느낌도 있고 아몬드가 있어서 고소하고 근데 또 이렇게 굉장히 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식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바삭바삭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거는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소개해서 쉽게 알수 있는 건데요. 정말 인기 많아요. 네, 이게 지금 여기 코코아 바톤 웨이퍼 쿠키고요. 이거는 시즈널로 나오는 펌킨 스파이스 맛이에요. 가을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먹어보니까 오리지널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은 이게 되게 바삭바삭하고 초콜릿 맛이 있지만 너무 달지도 않으면서 아주 맛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 선물해준 분들도 다 맛있다고 해서 정말 인기 많은 거예요. 이거는 무화과하고 올리브로 이렇게 되게 바삭하게 만든 쿠키거든요. 크래커예요. 그래서 건강한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화과 있어서 단맛이 있지만 아주 달지 않고 또 올리브가 있어서 약간 짠 맛도 조금 있지만 강하지 않고 이렇게 크래커로 돼 있어서 그런 건강한 거 찾는 분들이 좋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치즈랑도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끼뭐 가볍게 스낵으로 먹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 드셔본 것 중에서 어떤 게그 가장 맛있었어요? 아니, 다섯 번째, 마지막 번째가 어떤 거예요? 이거요. 건강한 맛이라서. 네. 오케이. 그럼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이거야. 오, 의외인데. 오케이. 자,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자, 대망의 첫 번째 강력 추천하는 건 어떤 겁니까? 강력 추천은 이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정말 리얼합니다. 네. 저도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가 뭐죠? 일단은 먹어보고요. 너무 급하십니다. 잠깐만요. 이게 버러 아몬드 띤스인가요? 요거는 이제 시나몬. 아니요, 그거는 피넛버러 초코칩 쿠키예요. 요거. 네. 이렇게. 이거 작품이다. 근데 얘는 딱 봐도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맛. 솔직히 말한 겁니다. 요게 제일 핫하다고 하거든요, 요거.
그럼 펌킨 맛. 딱 결정났어요. 요거 있죠, 요거.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너무 치명적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먹으면은 이건 너무 반해갖고 큰일 나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과자로 분류가 되고요. 좋습니다. 저는 요거 1등. 이거는 뭐 정말 뭐라고 그럴까? 근데 뭐라 그럴까? 시나몬을 좋아하는 사람, 한국말로 계피 맞죠? 네. 그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환상의 진짜 쿠키고요. 두 번째는 요거.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 유튜브부터 많은 그 교포 유튜버 아주머니들도 많이 추천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또 그다음은 요거. 그리고 미안하지만은 얘랑 얘는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릴리님 미안해. 자, 이상 이렇게 트레이드 조회에서 정말 맛나고 베스트하게 잘 팔린다는 다섯 가지를 저희 나름대로 쇼핑을 해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즐거운 시간 되세요.